자,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와 찻잔 세트가 공개됐습니다. 판매는 하지 않고요. 청와대 공식 기념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념 우표,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기념 우표도 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자 청와대에서 공개한 대통령의 기념품 어떤 것들인지 좀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우선 공개한 것은 이게 찻잔입니까? 네, 바로 찻잔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대통령을 상징하는 이 봉황 두 마리가 그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뒷면에는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바닥에도 찻잔 바닥에도 지금 쓰여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얗고 골드 금색으로 무늬가 들어간 데다가 그 위에 파란색으로, 짙은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뻐 네. 보이죠. 근데 판매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뭐 어디서 만든 겁니까? 중소기업입니까? 대기업입니까? 네, 지금 거의 다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아하. 지금 보이는 손목시계 역시 네.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 기념 시계입니다. 네. 역시 봉황이 새겨져 있고 그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뒤에는 보시면 사람이 먼저다. 아하. 하고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적인 셈이죠. 네.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계도 역시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아하. 이 대통령이 이 중소기업을 먼저 이 시계 한국시계협동조합에서 어떤 기업이 좋을지를 먼저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네. 한 업체를 골라서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제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팔지 않는다면 그럼 저걸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청와대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네, 방문한 사람들이 주로 받게 됩니다. 이미 지금 한 차례 나눠졌는데요. 바로 6월 15일에 청와대를 방문했던 고운 가족들이 지난 9일에 이걸 처음 받았습니다. 네. 네, 선물용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살 수는 없고요. 청와대에 가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과거 사례를 통해 보면요. 네. 저 시계와 찻잔을 받기 위한 경쟁이 그래서 아주 치열합니다. 아, 저거를 받으려고 경쟁합니까? 그렇습니다. 저걸 이제 받아서 아, 내가 지금 청와대에 갔다 왔다. 이거 받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게 통하던 예전 시절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통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거 관리를 어떤 분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원칙을 세워서 딱 관리하지 않으면 네. 자칫하면 저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좀 있어요. 저런 거는 그런 기념품으로 나눠주고 물량이 딸리면 또 새로 주문해서 또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채워넣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이효종 기자. 예. 그리고 또 100일 취임 100일 기념 우표가 발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우표를 발행하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의 이거는 약간 시트형입니다. 네.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있고요. 조금 특색이 있는 것은 이전의 대통령들 사진의 경우에는 정좌석에서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듯한 이런 사진들이 많이 찍혔는데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린 시절 사진 혹은 군복무 사진 혹은 영부인과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전과는 약간 그 대비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아까 이 정자세의 사진 말고 자연스러운 다양한 사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화면 더 크게 보여주십시오. 아 젊었을 때의 사진 그리고 이 군 시절 사진도 넣어서 우표가 만들어져 있고요. 어 김정숙 여사와 결혼식 사진도 이 우표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도 사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다양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넣어서 만든 취임 기념 우표. 자, 그런데 취임 100일 기념 우표를 만드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이 있었습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뭐 취임을 기념해서 만들기도 하고 네. 또 미국 방문 기념해서 만들기도 하고 네. 아니면 중요한 업적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또 기념해서 만들기도 하고 뭐 역대 대통령들마다 만들어 왔습니다. 네. 조금씩 이제 어떤 스타일 차이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는 게 네. 예를 들면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뒤에 배경을 백두산 천지를 깔았어요. 네. 목표 배경에. 네. 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동북아 지도 자체를 아예 깔았습니다, 배경에.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장이 아니고 유일하게 셔츠로 네. 뭔가 좀 역동적으로 일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아마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배경에 깔기도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특별한 배경이 없이 네. 그렇게 깔은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 우표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봤는데, 역대 대통령들 얼굴이 쭉 있습니다. 과연 어느 대통령이 기념 우표를 가장 많이 발행했을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6명의 대통령이 있는데요. 먼저 30회부터 볼까요? 자, 전두환 대통령 제일 많이 기념 우표를 발행을 했습니다. 해외 순방 나갈 때마다 발행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 몇 개 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21번 발행한 대통령은 누굴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네요. 꽤 많이 발행한 것 같습니다. 6번 발행한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2번의 기념 우표를 발행했고요. 1번 발행한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한 번도 발행하지 않은, 기념 우표를 발행하지 않은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자, 이 대통령들이 기념 우표,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기념 우표 발행을 굉장히 좋아했네요. 횟수도 많았지만 전체 그 발행 장수도 1등이었어요. 지금 30회로 나오는데 네. 전체 합쳐서 1800만 장을 발행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발행을 한 거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표만 봤을 때 500만 장을 네. 발행을 하거든요. 네. 그것과 견조 봤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300만 장이 안 되게 발행을 했는데 네. 이른바 완판이 됐죠. 다 이제 네. 풀렸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신청이 많이 밀리고 막 인터넷으로 이제 밀려들어서 그래요? 결국 17일 날 그냥 현장에서 판매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완판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총 500만 장 아마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신청이 쇄도했습니까? 예종 기자. 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판매 방식이 있는데 현장에서 파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건가? 우체국에 우체국에 가서 사든지 아. 아니면 홈페이지 가서 사셔야 됩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 취미 우표 통신 판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판매되는 날보다 한 나흘쯤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네. 그 미리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네.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한 500만 장 정도 파는 이유는 이전의 판매량과 이후의 판매량.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8만 장 정도 됐는데 완판이 됐고요. 또 더 많이 찍었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700만 장 정도를 찍었다가 완판이 안 된 사례를 생각했기 때문에 네. 500만 장 정도 찍은 것 같습니다.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은 700만 장 찍었는데 다 팔리지가 않았었던 사례가 있군요. 504만 장인데 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팔리기가 쉽지는 않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이제 700만 장 정도를 팔렸는데 네. 그때도 700만 장 정도를 찍었는데 그때도 다 팔리지는 않았거든요. 네.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집권하는 과정에서 12.12 쿠데타나 5.18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네. 우표를 아마 계속 이렇게 발행을 해서 아마 본인의 네. 그런 정치적인 정당성 이런 것들을 자꾸 확보하려고 했던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